그래서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아이들을 누가 키울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 더 건강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 더 건강. 엄마가 키우면 되잖아. 야, 살라면서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마음. 너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아빠. 자, 눈물 건물 줄줄 누구야? 리버. 얘기 보세요. 우리 저는요 집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요 아빠는 집에서 눈이 시뻘겋고 눈물이랑 콧물을 줄줄 흘리세요. 아빠가 집에서 왜 그러고 있어요? 아빠는요 봄이랑 가을만 되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요. 반지의 재앙이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울쭉울쭉하면서 집에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각기 다른 나무들 꽃 같은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체질이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해 봄 가을만 되면 훌쩍거리고. 좀 제가 그래요. 병원도 좀 가보고 좀 해라. 근데 진짜 같은 맥락이에요. 무서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서요. 마스크라도 쓰고 다녀라. 그렇게 힘들면 아 남자가 뭐 이런 걸 하냐고 그러고. 어 병원 가. 아예 안 가도 돼. 그리고 또 훌쩍거리고 코 양쪽에 휴지 막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되게 놀란 게 아이의 입장에선 그게 되게 불쌍해 보였다라는 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아. 근데 야외에서 맨날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축구 할 때는 괜찮나요? 그 축구 할 때는 또 멀쩡해요. 어. 축구 끝나고 이제 버스 타가지고 딱 이제 집에 갈 때 훌쩍거려요 또. 네. 아 그래요? 네. 불쌍하겠어요. 에이, 제가 봤을 때는 덜 아파서 그래요. 더 아팠으면은 마스크 쓰고 더 맞을 거예요. 잠을 아, 못하니까 네. 더 아팠으면 아마 병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또 불쌍한 게 하나 있어요. 어, 뭔데요? 우리 아빠는 에어컨을 틀고 주무셔야 되는데 엄마는 안 된다 그러셔. 아빠가 비계 들고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온도가 안 맞아요. 저는 추워서 항상 네, 이불 덮고 자는데 남편은 운동선수여서 그런지 땀이 많고 열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콧물 흘리고 감기 걸리고 약간 눈치 줬던 것 같은지 그냥 비계 들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거실로요. 그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엄마가 나가서 잘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아, 천하의 뭐 월드컵 영웅도 아내 앞에서는 뭐 꼼짝 못하네. 그렇죠 뭐. 전같이 않아. 누굽니까? 아, 저요. 전같이 않죠. 정말 전같이 않습니다. 이건 뭐. 전같이 않아. 다 공감 아닌가.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전같이 않아요. 예. 저희 아빠가 연예인 축구단 미드필더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예전에는 축구 갔다 오면 저희 아빠가 오늘 수비수 다섯 명이랑 붙어서 3점이나 했다 이러면서 자랑하셨는데 요즘은 축구 갔다 오면 현관에서부터 정혁 아빠 오늘 발목 삐었다.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시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전 같지 않다고 또 느꼈던 경우가 또 있어요? 네, 아빠가 또 연예인 농구단 하시는데 옛날에 옛날에 정혁 아빠가 오늘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슛을 딱 하려고 하는데 3cm 부족하더라 막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자랑 하시는데 전 그게 좀 좋았거든요. 요즘엔 근데 말도 안 하셔가지고 아빠 오늘 농구 잘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오늘 5분 만에 교체됐다.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맞다, 맞다. 같지 않네요. 5분 만에 교체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폐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5명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축구는 그래도 11명이라 이렇게 저 한 사람이 조금 쳐져도 상관없는데 농구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돼야 돼요. 너무 거기 팀이 좋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민폐가 끼쳐서 야 내가 자진해서 나오고 나날이 체력은 좀 떨어져 가는데 이 마음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조금 조심해. 이게 이 마음만 가서 막 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하고 발하고 떨어지는 운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얼마 전에 운동회를 했는데 이 또래 나이들의 아빠들이 너무 짠하게 느껴진 게 보면 애들 뛰고 나서 아빠들 릴레이를 해요. 아빠 릴레이를 하면은 아빠들이 마지막에
다 자빠지듯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니 보면 그거는 제가 달리기를 해봐서 아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떨어져 그럼 마음 막 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고 나중에 끝내는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자빠지더라고 너무 마음이 짠